안녕하세요. 메타저글입니다. 오늘은 리얼 에코노미의 한 에피소드로 EU의 알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결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두 젊은 여성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알마는 목표를 정하고 배우고 익히고 달성한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종류의 고용, 교육 또는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즉 니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정책인데요. 목표는 가장 불우한 청년이 일자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개인적 또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일자리나 훈련에 접근할 가능성이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니셔티브는 참가자에게 예비 단계, 이동 단계, 후속 단계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예비 단계에서는 자국에서의 집중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주고, 두 번째는 다른 EU 국가에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멘토링 서비스를 동반한 감독하에 진행되는 업무 관련 경험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 습득한 기술을 사용해서 본국에서 취업하거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알마는 참가자의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이동 경비, 보험, 사회 보장, 음식과 숙박 등 기본 필수비, 그리고 해외 체류 전, 체류 중, 체류 후 코칭과 상담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20세 하티스는 알마를 통해 이탈리아에서 두 달을 보내며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습니다. 하티스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After high school, Atija, 20-year-old German girl, took a break to think about her future. She then spent 2 months personal experience abroad to disadvantage NEETs under 30 years of age. I got to know many new Italian friends and getting to know a new language. And I also worked there in a hotel and learned at my work many things. Now I feel more free, more confident, so it opened my eyes and my perspectives about other things. Thanks to this professionally and culturally immersive experience and the support of mentors, Atija has come up with a plan for her future. My dream career is to become a doctor someday. It's not easy, like, to go and study medicine everywhere. You need, like, exams. So, yeah, I still have to clear that out and to start my career. The European Union encourages young people to take part in social programs like ALMA. In total, almost 11 billion. 영상에서처럼 하티스는 멘토들의 지원으로 이제 명확한 진로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하티스에게 추가 교육과 의료 경력을 쌓고 싶은 동기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자스민은 그리스를 여행하고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첫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상황으로 인해 자스민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알마는 그녀에게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자스민은 호텔 레스토랑에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며 완전히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시야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디자인 과정에 지원할 용기를 얻었고, 자스민은 성공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Neue Menschen kennenlernen, eine vollkommen neue Kultur. Jasmine was unable to pursue further education after high school for family reasons. She found a job at a hotel restaurant in Greece. She says she felt supported and the experience gave her space to broaden her horizons. Ich bin offener geworden und traue mich mehr für Veränderung. Also für Veränderung bin ich jetzt auch bereit. Ich habe mich dann auch an ein Berufskolleg beworben und als gestaltungstechnische Assistentin, Schwerpunkt Medien und Kommunikation und wurde auch angenommen und werde das dann auch nach dem Sommer dieses Jahres beginnen. 약 110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의 지원을 받는 알마 프로그램은 니트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5개 참가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는 참가자 중50% 이상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거나 추가 교육을 받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레클링하우젠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NGO인 루이니트 프로젝트 관리자인 안드레아 모라루는 젊은이들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알마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은 젊은이들이 니트 범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022년 유럽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이 중 니트는 8%에 불과한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이의 경우 13.6%가 니트였습니다. 이는 장기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리얼 에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마크 레벨 교수는 니트의 광범위한 의미와 사회 통합의 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니트족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 생산성 손실, 사회 프로그램 비용, 범죄 규제 비용 등 연간 약 1,420억 유로에 달하는 사회 비용이 상당합니다. 알마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경험은 니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솔루션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하고 기술이 부족한 니트의 경우 성공적인 노동력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레벨 교수는 또한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니트가 교육에서 직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은 젊은이, 특히 조기 학교를 그만둘 위험이 있는 젊은이의 교육 참여를 유지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청년이 니트가 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 그들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마 프로그램은 젊은 니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제 업무 경험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지원과 기회를 통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유럽의 니트를 향한 시스템과 정책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메타자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